안녕하세요. 머머리 삼촌입니다. 해남에 80마리 유기견 강아지 저희가 개체 수를 파가고 개체 특징을 파가던 날 강아지 한 마리가 탈수가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잇몸에 혈색이었고요. 근데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조만간에 곤 데리고 와서 저희가 병원에 데리고 가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분께서 그 아이가 장염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병원에서 파부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뭐, 파부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을 처방을 해서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할아버지께서도 혈변을 보거나 설사를 한 적이 없다. 그게 장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왜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파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장염이 그린 아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어떤 약을 먹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와 있는 아이한테는요, 빨리 탈수를 교정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탈수를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다시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가 보겠다. 아니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사이에, 설사도 하지 않고 혈변을 보지 않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파부 코로나 장염이 있는 것처럼 병원 데려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탈수가 있는 아이한테는 교정이 시급한 거지, 약을 잘못 쓰면 더큰 무리가 갑니다. 그 검사를 하는 것도 탈수가 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 약을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일주일 전인가? 약을 사와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대한 검사도 없이, 처방도 없이, 처방전도 없이, 그냥 항생제인지 소염제인지 사와서 주사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설사도 혈변도 보지 않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와서 파부 코로나 검사를 해버리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장염약을 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급하게 해남으로 내려가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해보니 이건 확실하게 빈혈이고 이게 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피 검사를 하면 그것조차도 무리가 갈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의심되는 세균성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랑 균이 다 있는 거예요. 회충, 개회충도 나오지만 그보다 위험한 편충, 편충, 촌충 등 다양한 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어린 강아지한테. 물론 어린 강아지뿐 아니라 성견들도 다 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뭐 죽는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성견들한테는. 구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첫날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평소에도 왜 90일 이후에 강아지를 입양을 보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늘 했지 않습니까? 왜 90일인지를. 그리고 해남에 갔을 때 제가 20년 전부터 90일 이후에 강아지를 입양을 보내야 된다고 한게 90일이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년 전부터 제가 그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모범을 보이고. 제가 해남에 실시간 개체수 파악을 한다고 방송을 할 때도, 실시간 촬영을 할 때도, 90일이 안된 강아지는 굉장히 위험하다. 회충만 가지고도 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해충약을 먹이기도 하지만, 또그 주기를 알고 주기를 끊는다고 해서 또 그에 따라 먹이기도 하지만, 어린 강아지는 먹이는 방법이 다르다. 회충약을 쓰는 시기라든지 먹이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0일이 안된 애들은 해충약을 먹이지 않으면 85%가, 물론 부모로부터 이제 구충이 잘 되지 않은 개들, 그 강아지들은 85%가 죽을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충약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개해충약뿐 아니라 그 편충이라든지 개 해충약 하나로 죽이지 못하는 또 충들이 있습니다.
뭐 원충, GRDF, 콕시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개충약으로 죽이지 못하는 충들이 있거든요. 근데 90일이 안된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회충이 꽉찬 아이한테 회충약을 먹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먹은 이후에 혈변을 보고 장염을 일으키고 파보 증상처럼 혈변을 쭉쭉 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해충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로 죽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께서 해충약을 먹여야 된다. 물론 해충약뿐 아니라 이제 그 나온 충에 대한 구충제를 먹여야 된다. 내부 기생충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탈수가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 탈수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1, 2, 3으로 해서 내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저도 처음에 파보 그러니까 설사를 해서 뭐 장염이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오면서 도저히 좀 많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르신 말은 그거예요. 설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거를 유튜브 상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왜 장염이라고 해가지고 장염 주사를 가축약 품종에 가서 주사를 해가지고 왜 주사기 약을 사와서 주사를 했냐? 아직 진단도 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지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네. 보호자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누가 버리고 간 개를 할아버지가 안 쓸어서 기르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해남군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중성화부터 해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얘기 중에 있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TNR 사업을 한대요? 해남군에서? TNR은 어쨌든 고양이를 갖고 원래 TNR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일단은 중성화하는 거를 저희 쪽도 모금 금액이랑 저희 전남수의사회가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수의사협회까지 같이 해서 좀 각자 할수 있는 파트별로 좀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얘기는 계속 조율 해보고 중에 있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유기견인 상태고 네. 보호자도 없지만 우리 그분의 할아버지가 지금 관리자가 있으신 거죠. 관리하고 계시는 예. 거고. 그런데 지금 얘의 그럼 저기 그 책임 주체는 지금 할아버지가 되고 계시긴 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검사 비용이나 나오는 거는 저희 지금 모금 금액으로 쓰려고. 그래서 지금 그래 제가 그렇다고. 그냥 제 동영상이거든요. 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킨 그래서 거고. 이제 나중에 그 제출하거나 이렇게 네, 아무래도 근거 그게 자료로.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검사겠죠. 얘의 주 증상인 게 뭐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런 증상이 없답니다. 그래요? 그냥 힘만 없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걔를 조금 아는데, 지금 근데 잇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엄청 예, 빈혈로 보이네. 빈혈이 좀 아니, 심각하게. 이거는 뭐 심각한데? 아주 심각한 걸로 보여요. 아우, 이건 완전 빈혈인데? 예, 이 정도면은 뭐, 탈수? 탈수도 탈수도 있고. 있고요, 당연히. 설사를 근데 안 했대요. 설사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다는 말이고. 네. 뭔가 지금 선생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네. 네. 헬쓱하다, 얼굴이. 꼬맹이야, 이렇게 활기가 하나도 없어. 좀 이따 뭐 장염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그랬거든요. 장염이어도 뭐 검사 키트를 해서 파보 종양인지 아니면 일반 세균성인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했나 보더라고요. 둘다 음성이 나오는 거고. 폐암도 썩 좋지는 않네. 일단 거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뭐 설사를 안 한다면, 토하거나 세사를 안 한다면 굳이 뭐 저기 분변검사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할 그런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한번 체온 체크하고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아파. 우선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얘가 지금 아마 빈혈이 굉장히 심한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탈수도 18% 되면 거의 죽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 어쩌다 정도 이 몸이 되면
12% 정도, 10% 정도. 그래서 사실 처음 그렇게 많이 모르지 않을 수 있고. 처음 보고 그렇게 낫진 않는데. 그럼 당연히 식욕도 없겠네요, 지금. 네. 이거는 자연키라고 해서 억지로 먹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억지로 먹이지 말고 이왕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탈이라도 있으시면은 탈수가 분명히 있어 보이니까 탈수가 이런 걸 좀 주라고. 저기는 네. 누가 있을까?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 장염이라고 한 사람. 그거를 그 간 그 이웃 사람이 지금 제가 통화를 안 해봤는데 어디 병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분이 데리고 가셨대요. 네. 병원으로. 같이 간 줄 알았어요. 또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저도 오다가 진도 일있어 오다가 방송을 보니까. 키트 검사를 하긴 한 것 같아요. 키트를 들고 왔으니까. 네. 키트를 들고 왔으니까. 네. 병원은 비린내가 거의 없어요. 그말은 설사라고 심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똥도 먹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정도면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서는 영양제 한번 줘볼까요? 먹으려고 하나? 네. 아이고. 민나라 맛있는 분이신데 한번 먹어보자. 의욕이 없어 애가. 먹어봐. 할기는 하는데 열심히 먹진 않네. 민나라가 한대 떨어져 떨어져. 이거 먹어보자. 맛있는 거야. 먹어봐. 태너 처음 먹어봐? 아이씨. 더 먹어봐. 근데 의욕이 없어요. 네. 이게 맛봐서 코에 묻은 건 억지로는 먹는데 더 먹겠다는 의지가 없어. 혓바닥까지 색깔이. 저희가 며칠 전에 개체 조사를 하려고 갔을 때. 네, 어디서요? 저희가 이제 이 여기 있는 전체 애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어디였죠? 저희는 센터는 원래 진주에 있는데 진주? 저, 네, 근데 저는 대전이고 저희 센터장님은 또 진주 사람인데 이렇게 워낙에 이제 개 쪽으로는 이렇게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알고 있다가 우리가 좀 사비로 계속 이러지 말고 좀 더 크게 공익적으로 좀 해보자 해서 좋네. 좋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38.6도니까 네. 높은 편은 아니고 저렇게 빈혈이 될 정도면 뭔가 원충이나 진단은 안 받았지만은 그 얘가 있는 환경 바로 옆에서 예. 원전성으로 보이는 변을 봤어요. 그래요? 예. 충분히 환경에 원충이 좀 있을 것 같고 원충이 있으면 설사가 당장 일어나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르신이 이제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모으지 못하고 예. 아.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먹을 걸 충분히 못하면 그 변들을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분께서 이제 어차피 가치만 있어도 전염되니까. 네, 그 전염은 되니까. 네, 확인을 못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천충도 있고.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계속 장벽을 타고 계속 갈라먹는데. 그렇죠. 천충에 저기 기생충이 많구나. 아까 온다리. 오히려 해충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네. 아, 그래요. 뭐 이 정도면 원충이 있을 수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 원충이 안 보이네. 아이고 귀찮지. 미안 귀찮게 해서.